전체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명 에너지인 프라나는 몸을 통해서 흐릅니다. 그 에너지가 내면으로 흐르면 스승님들이 가르쳐 준 수행법과 아직 배움이 허락되지 않은 것들도 쿤달리니가 깨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가 오면 스승에게 스승님, 제가 이런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라고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요가 수행자는 가장 큰 에너지 소용돌이와 하나가 되어서 우주의 생명 에너지인 프라나에서 에너지를 끌어냅니다. 이러한 쿤달리니를 깨우기 위한 유일한 기법은 깨어 있는 인식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도록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한몸 전체에 대한 인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시하세요. 그리고 제한되고 규격화된 조건들을 제거하세요. 여기서는 이것, 저기서는 저것, 손이나 발, 생각의 소용돌이에 반대되는, 생각에 반대되는 소용돌이, 이와 같은 모든 제한된 조건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오직 그것에 집중하고 깊게 들어가세요. 내안 어느 곳에서 이런 집중이 일어나는지, 어떤 힘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지, 내가 나라고 말할 때 그것을 누가 말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의 근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곳을 관찰하면 나라는 그 단어는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진정한 존재에 대한 깨어있는 인식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존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어디에서 나타나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요? 로맨틱 브리즈의 피아노 연주곡 별의 바다 들으셨습니다. 저 다른 운동을 하고 나면 지친다 이러면서 좀 많이 먹게 되기도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눕게 되는데요. 요가 수행하러 갔을 때는 들어갈 때는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들어갔다가는 나와서는 자 그럼 이제 뭘 해볼까 하고 뭐 책을 펼친다든지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가 수행 후에는 활기를 띈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활기를 띠는 이유는 요가 수행을 통해서 몸 전체에 대해서 완전하게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긴장됐으니까 풀어주고 여기는 막혔으니까 여기가 좀잘 소통될 수 있도록 뚫어야 되겠구나. 그럼 좀 흔들어 볼까? 눌러 볼까? 이러면서 이제 숨의 길이나 깊이나 동작들을 선택해서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알려주시는 방법 중에서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이제 활기를 띠게 되는 그런 수행법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되면 몸 안쪽에서 바깥으로 대우주와 내가 만날 수 있게 완전히 마음이 열리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스승에게 가서
스승님, 제가 이런 증상이 일어나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 그렇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완벽하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좀 이상한 걸막 찾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수행할 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건 바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나 깨달은 거 아니야? 와,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하는 착각 속에 자기 벽을 쌓아 올리기 쉬운 또 그런 순간이라고 하니까요. 그 순간을 잘 지혜롭게 넘겨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규격화된 제한된 조건들. 여기에선 이걸 해야 돼. 저기선 저걸 해야 되고. 손은 손이니까 손이고 발은 발이니까 발이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단어화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라고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없다. 그 제한된 개념을 오히려 지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조건을 다 지우고 나면 편안하게 그냥 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단어로도 하나로 고정할 수 없는 생각의 근원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 깨어있는 인식을 만나게 되고 그 인식이 나의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건지를 잘 찾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스와미베다의 쿤달리니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눈을 뜨고 앉아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저절로 눈이 감기고 역동적인 영역의 완전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될 겁니다. 경험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경험하는 자가 되도록 하세요. 경험을 찾으세요. 내 안에 누가 다이아몬드를 원했는지 알아내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눈인가요? 그럼 여러분이 눈을 통해서 다이아몬드를 보았다고 해서 다이아몬드를 원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냥 내 눈이 원해서 본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누가 다이아몬드를 원했는지, 다이아몬드를 원한 그 사람을 찾아야만 합니다. 저는 다이아몬드를 본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다이아몬드의 빛, 그 자체라는 걸 확신합니다. 사람은 서로 닮은 각각의 에너지 상자 또는 분리된 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가의 오래된 고전인 우파니샤드에서는 저 태양은 신성함의 뿌리다. 그리고 우주는 벌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주는 각각 꿀로 가득 찬 수많은 방을 지닌 벌집입니다. 방들은 구분되어 있으나 꿀은 구분되지 않지요. 하나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꿀은 쏟아져서 흘러나옵니다. 방은 여러 개지만 꿀은 하나인 것입니다. 육각형이 겹겹이 쌓인 벌집은 전 우주의 그셀수 없이 많은 방은 모두 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주는 아주 달콤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여행하든지 저는 그 단맛을 찾아냅니다. 중국의 단맛, 일본의 단맛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미국인, 힌두인, 유대인의 단맛의 구분도 따로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방은 똑같은 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들을 다치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꿀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는 다른 방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꿀처럼 하나로 모이고 흐르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서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어떤 고통을 보게 되면 가끔 놀랍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놀라는 그 놀라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이렇게 나아갈 때 요가의 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케니지의 Going Home 들으셨습니다. 케니지의 노래처럼 Going Home 하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은 그냥 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이건 부처님께서 모두에게 불성이 있으니 불성은 모두의 근본이 되고 처처에 존재한다. 그러니 그 안에 그냥 머물러야지 안정감을 느끼고 지속한 행복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경험하고 있는 그 자체가 누구인지, 욕망적 자아인지, 참 자아인지, 욕망과 감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또 다른 어떤 힘이 내 안에 있는 건 아닌지, 그건 또 무엇인지, 이렇게 점점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보았다고, 다이아몬드를 본그 눈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가? 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유식하게서 얘기하는 부처님 말씀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보고 듣고 접한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그거는 환영과 같고 찰나생멸하기 때문에 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요가에서는 마야다,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티벳 불교에서는 미쳐야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것. 이것을 일반적으로 서양 철학과 의학에서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미친 거다. 왜냐하면 불성이라든지 참 자아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얘기와 맞닿아 있죠. 그래서 그 방마다 다 나누어진 건 우리 각자라고 볼수 있고 마치 그 방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꿀벌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벌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모으잖아요, 꿀을.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흐르면 그 꿀은 나눠진 방에 있는 각각의 꿀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단맛을 내는 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작은 방에서 나왔으니 그 꿀은 이런 꿀이야. 저기서 나왔으니 저 꿀은 저런 꿀이야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그 효능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불성이라든지 밝고 고요한 빛 같은 신성한 그 에너지는 에너지 자체가 다르지 않다. 이건 물리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건 전자로 이루어졌고 깨고 깨고 깨면 다 똑같다. 물건도 식물, 동물, 사람도 다 본질로 들어가면 똑같다 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어서요. 바로 그걸 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이게 우파니샤드에서부터 이미 전해져 있기 때문에 요가는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단맛이 어느 나라에 가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대인이나 그 단맛이 약간 다른 맛. 유대인이 먹으면 단맛이 조금 신 단맛이 된다거나 미국인이 먹으면 약간 짠 단맛이 되는 게 아니라 단맛은 단맛만 내듯 우리의 그냥 신성함은 그렇게 하나의 맛이다. 이걸 이해하기를 이렇게 좀 권하시면서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하나하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이 기대되죠? 자,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겨울에는 신장이 많이 약해져요. 해서 신장의 중요성을 2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광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겨울에는 신장, 방광을 함께 잘 다스리기를 권하는데요.
신장이나 방광이 약해지면 목 뒤나 어깨가 아프고요. 변이 잘안 나오고 변이 굳어서 장 안쪽에 이상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종이 일어나기 쉽고요. 감정적으로는 공포심을 자주 갖게 될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공포스러운 꿈에 시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삼가하는 게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약간 짠맛은 오히려 신장과 방광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기는 보는데요. 반대로 급성 방광염의 경우는 물을 많이 먹는 것도 먹지 않도록 되어 있고 짠 거는 좀 많이 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에 맞춰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받으면 방광염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 상태가 계속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랫배가 좀 차가워지면 소변에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닐까라고 좀 관리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온찜질을 하복부에 해주면서 음식 섭취를 조금 소량으로 줄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반신욕이나 족욕이나 복부, 특히 복부 중에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광염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서는 더 이걸 강조하기도 하죠. 갈증이 있을 때만 물을 마셔야지 몇 리터를 먹어야 돼 하면서 일부러 마시게 되면 첫 번째로 방광염이 오고 위장에도 이상이 올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마시지 않도록 그럼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피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은 쥐눈이콩이라고 하죠. 검은콩 이렇게 좀 드신다거나 미역, 다시마, 김, 파래, 마 이런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두유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겨울에 좀 검은콩으로 만든 두유를 따뜻하게 드시되 거기에 소금을, 천일염을 조금 넣어서 드신다거나 간장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그 또한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방광염에 도움이 되는 방법, 명상음악과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 방광에 불편해서 빈뇨나 잔뇨, 야뇨증이 좀 우려되실 때는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양 무릎을 좌우로 벌린 후 양발 바닥을 붙여보세요. 양손을 주먹 쥐어서 양쪽 발의 복사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에 온폭 들어간 부위를 발목에서부터 발바닥의 족궁 방향으로 니은자가 그려지게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발목에서부터 뒤꿈치와 복사뼈 사이를 지나 족궁까지 부드럽게 니은자를 그리면서 2, 30회 정도 문질러 보세요. 열이 나면서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뒤꿈치가 좀 편안해지면 양 무릎을 쭉 펴서 양 발을 모아 보세요. 오른 무릎을 구부려서 허벅지를 가슴 앞쪽으로 당깁니다. 양손을 깍지 껴서 오른 발 바닥을 감싸지고 숨을 마시면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쉬면서 내리시고요. 다시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허벅지를 가슴 앞쪽으로 당기고 양손을 깍지 껴서 왼발 바닥을 감싸지고 숨을 마시면서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내립니다. 그리고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과 함께 평온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